야, 이거 뭐 나 노래 취해 가지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누구 곡이에요? 이제 무명 가수 작곡가님 거를 받았는데. 누군데요? 방금 김상명 선생님 곡이에요. 이게 메이저에서 나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메이저인데 그 사비 중간 브릿지에서 마이너로 생각지도 않은 코드가 하나 나오죠. 거기 이런 것들이 화성학을 아시는 제대로 아시는 작곡가님한테. 네, 근데 문제는 아니 문제는 이제 화성학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굳이 이 노래를 평가를 하라고 한다면 아 정말 그 우리 가요의 획기적인 곡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아리 이별 아리 아리랑 이별. 우리가 이제 우리 저 송고 선생이나 김종호 선생이나 저나 물론 똑같이 곡을 쓰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네.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전해져서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그냥 이런 쪽으로 많이 순화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곡은 지금 굉장히 굴곡이 심해요. 네. 처음부터 그 근데 그런 복잡한 굴곡이 재미난 게 뭐냐면 네. 대중성에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김민장이 되게 편하게 소화시켰어요. 네. 근데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 처녀의 노래소리. 근데 노래는 굉장히 어려운 노래. 이 노래는 일반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는 전혀 힘들어요. 네,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네. 문제는 듣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 색다르니까. 가을 바람에 담아있던 잎새도 멀리 떠나가버린 가을. 지금까지 너무 똑같은 패턴, 똑같은 노래만 계속 듣다가 이 노래 듣니까 귀가 휠링이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작곡가들 전부 세 사람이 너그럽 읽고 본 이유는 뭐냐면 네. 정말 작곡도 잘했지만 가사도 너무 이쁘고 네. 또한 가수가 그 노래를 정말 절묘하게 소화를 잘 시켰다는 감사합니다. 네. 이상 끝이야.